30m 높이의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마치 동화 속을 걷는 듯한 초록 세상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리여행 TV입니다. 경상북도 영덕 메타세콰이어 숲길에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메타세콰이어 숲까지 가는 길 양옆으로는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두 군데가 있어요. 현재 위치고요. 메타세콰이어 숲, 삼나무 숲, 편백나무 숲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도 돼. 여기로 가면 여기가 메타세콰이어 숲, 편백나무 숲 다 다르네. 여기 메타세콰이어 숲. 자 이제 들어가 보면 돼. 밖에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숲 같지만 우와 냄새 엄청 좋은데? 숲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와 멋있다. 우리는 1초도 안 걸려 행복해지는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꽃냄새 같기도 하고 좋네. 싱그러움이 가득한 색감이 계절의 감성을 한껏 올려줘요. 메타세콰이어 숲 초입에 이렇게 멋진 포토존이 있어요. 키가 큰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사이에 키가 작은 측백나무를 심어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측백나무 사이길을 지나면 멋진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펼쳐져요. 자작나무처럼 쭉 뻗어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은 경주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을 연상시켜요. 노란색으로 물든 은행나무 숲도 예쁘지만 싱그러움이 가득한 그린 세상도 너무 예쁩니다. 누굴 기다리나요? 빨간 벽돌과 초록나무가 너무 잘 어울려요. 마치 조그마한 숲속 마을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누리고 아우 시원해. 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풍경이 참 예뻐요. 아 누리가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와 30m 높이의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어요.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산행을 하는 이누리 같아. 이정표는 없지만 입구에서 숲길 따라 걷다 보면 왼쪽으로 편백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어요. 편백나무 숲길을 따라 5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에 오르는 철계단이 나옵니다. 뭐 정상 올라가면은 뭐 동해가 바라보인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이에요. 아휴 다리야. 나무들. 철계단을 보자마자 뜨악했네요. 경사가 심하진 않지만 계속 오르막이라 힘들더라고요. 와 엄청 시원해요. 올라오니까 공기부터 다르네요. 폐수까지 시원합니다. 아카시아꽃 넘쳐나네 저쪽에. 그래서 냄새 이렇게 났구나. 아 메타세콰이어 숲에 들어섰을 때 나던 꽃향기가 아카시아 꽃향기였네요. 입에 넣어라 까까 입에 넣어라. 이정표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왼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저희는 반대쪽으로 갔더라고요. 아카시아가 이쁘다. 잘 봐 여기. 5월에 가면 아카시아 향이 그윽한 아름다운 숲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이쁘다 아카시아 꽃. 여기는 되게 낮게 폈네 아카시아 꽃. 내려가야지 우리. 봄과 여름이 공존하는 봄의 끝자락 5월의 아름다움에 빠져 한참을 서성입니다. 너 풀 꼈니? 역시나 오늘도 기다란 풀옆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또 꼈나? 네. 산에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어요. 산봉우리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아카시아 향기도 함께 불어와 코끝을 자극하네요. 자연을 친구 삼아 산책할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에요. 저처럼 가벼운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예요.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 여기가 메인 포토존이더라고요. 호젓하게 포토타임 즐겨볼게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을 담는 그 순간이 참 행복해요. 영덕 메타세콰이어 숲길은 사유지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힐링할 수 있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요. 너무 시원해. 저기가 궁금하잖아.
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갔다 와볼게. 궁금하다. 영덕 메타 세카이어 숲길은 편도로만 거리가 약 420m예요. 숲길이 아름다워 어디서든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아하, 그러고 보니 나는 솔로 18기 첫 만남 촬영지래요. 온통 초록초록한 풍경에 눈이 시원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여름에 와도 걷기 좋은 곳이에요. 평일날의 후젓함을 누리는 이 시간에 감사하며 이렇게 또 하루의 추억을 남겨요. 캠핑장이에요 여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